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번에 아침을 준봉근 LG엔솔이고요. 오늘 뭐 제가 지난주에 한번 코멘트 드렸지만 그냥 시장은 냉정하게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죠. 코스피가 2500 라인에 맞닿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뭐 심플하게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왔다. 그치만 오늘 포인트는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오지 않고 시장의 지수를 어느 정도 좀 그 방어해주는 그런 액션들이 나왔다는 거, 그 관점 가지고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카카오 채널 추가하는 거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채널 추가하시면은 장전에 주도주와 뉴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까지도 받아볼 수 있다. 지금 뭐 오늘 물론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매매하기에 뭐 어려운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3년에 조금 더 다양한 매매를 하면서 22년에 좀 잃었던 거, 손실 봤던 거 좀 빠르게 만회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 버튼 허브경제TV 입력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시고 메시지로 LG엔솔 남겨주시면 매수가, 매도가까지 포함된 무료 추천 종목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뭐 LG엔솔 같은 종목은 충분히 뭐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고, 내가 기다리는 동안 재밌는 매매, 조금 더 계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같이 병행하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D-Day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던 우리 사주, 결국 뭐 이 얘기가 뭐 오버행이고 뭐 보호예수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치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기관 외국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이틀 앞두고 양봉을 3개를 만들어줬다, 이 얘기는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관점으로 그대로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굳이 50만원 자리에서 이 물량들을 소화를 해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어차피 45만원, 46만원, 7만원에 주가를 그냥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어도 어차피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위쪽에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물량, 우리 사주 같은 이런 물량들을, 오버행 물량들을 받아준다 라고 하는 건 지금 명확하게 좀 반등에 대한 의지를 LG엔솔이 오늘을 통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냥 딱 봐도 뭐 키움증권 매도도 많이 나왔죠. 개인 쪽에 매도가 많이 찍혀있고 오늘 같은 날 외국인이랑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결국 얘네들이 앞구간에서 이 3거래일 동안 보여준 양매수, 제가 요게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역시나 시장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 LG엔솔은 그냥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 사주, 오버행, 보호예수 이런 키워드가 시장에 나오고 뉴스에 나온다? 그럴 때마다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도끼비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뭐 LG엔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그 패턴에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오히려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LG엔솔의 개인들의 물량들을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은 어느 정도 개인 물량들, 나갈 물량들은 다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 금투애들 물량,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포지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기관에서 아침부터 매도가 많이 나왔고 이 기관 매도의 거의 한 3분의 2가 금투에서 나온 물량이다. 근데 제가 뭐 늘 이야기 드리지만 금투 주체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막 엄청 영향이 있다거나 혹은 이 LG엔솔이라는 종목 하나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LG엔솔에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메이저 애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기관 쪽에서 금투는 약간 좀 마이너 성향이 강한 얘네들이 뭐 그냥 하나의 주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죠. 연기금이나 뭐 보험, 투신 이런 애들은 그냥 하나의 주체가 이 정도 물량을 컨트롤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투는 좀 다양하게 퍼져있는 좀 여러 주체들이 모인 게 금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0만원 이하로 주가를 밀어내지 않고 일단은 버텨줬고요. 종가가 51만원입니다. 51만원이고 제가 지난주에 50만 5천원
요 가격대를 지켜주는 게, 이 가격 요 구간 안에서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뭐 종가를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충분히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던 흐름 안에 종가를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호가 때 겁을 많이 줬거든요, 장전에. 마이너스 8%, 뭐 마이너스 7%, 장 시작할 땐 마이너스 뭐 12% 이렇게 갔었죠. 이거는 뭐 그냥 시장가 매도가 그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시간부터 쭉쭉쭉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뭐 동시호가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진 않았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앞구간에 양매 스캔들 3개 박아놓고 조정 한 턴 주고 우리 사주 나오는 날 동시호가 밀린다? 이러면은 사실 그냥 시가에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 타점이 나오긴 하거든요. 오늘 시가에 잠깐 위쪽으로 한번 올렸다가 뒤로 한번 밀었다가 이 물량들 그대로 받아주고 오던에 계속 올려주는 모습. 뭐 시장이 명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조금 약세를 보였고 시장 전체적으로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조정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LG엔솔의 움직임은 시장에서 지수를 그나마 컨트롤해주는 주체는 2차전지였고 그 2차전지 중에서 대장은 뭐 LG엔솔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LG엔솔 주주분들은 당분간은 조금 더 편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사주 오늘 첫날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소화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물량들이 다 나오진 않았겠죠. 분할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첫날에 이 정도 시가 밀리고 그 물량들을 다 아랫구리에 받아주고 결국에는 양봉으로 전환시켰다는 거. 오후 턴에는 확실히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의도한 대로 주가를 올려줬다는 이 데이터가 여기 차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겠죠. 우리 사주를 백날 너희들이 팔아대도 외국인과 기관들은 지금 LG엔솔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고 있다.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당장 53만원을 뭐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급할 게 없죠. 시장 내에서 오늘은 명확하게 2차전지가 다시 한번 주도하는 흐름을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만 잃지 않고 뭐 시장도 어차피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 코스피도 조정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2차전지가 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반도체 같은 애들은 아무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 사이클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상방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요즘같이 좀 어중간한 시장 지수도 뭔가 그냥 좀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이고 시장에 뭔가 마땅히 올라갈 것도 아직까지는 없고 그리고 또 지금 2차전지 쪽에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 끝나고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도 이제 SDI랑 뭐 40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뉴스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건 확실히 2차전지 분위기가 시장 내에서 조금 좋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연기금 매수가 중요하죠. 결국 LG엔솔의 포인트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만들어내는 양매 스캔들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LG엔솔에게 없습니다. 지금 뭐 LG엔솔의 리포트가 뭐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우리는 다시 한번 연기금과 외국인 포지션만 지켜보면서 앞구간에 우리가 대응했던 것처럼 편안하게 홀딩 유지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연기금만 들어와줘도 사실 LG엔솔은 주가 상방에 잘 나오거든요. 연기금이랑 외국인만 매수를 해줘도. 근데 오늘 기관 전체적으로 뭐 사모펀드, 보험, 투신 뭐 다 같이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리를 한다거나 매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해야 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50만원 가격 좀 지켜보시면서 이후에 순차적으로 제가 돌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냥 하나하나 먹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뭐 무리하게 이거를 한 번에 뭐 두 개 먹고 올라간다거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오히려 단봉 형태로 지지 구간을 잘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위쪽에 올라가서 조정이 나와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바로 또 강하게 보여줄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구간 하나하나 먹으면서 소화해가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LG엔솔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반등 구간에 좀 상승폭이 좀 더 빠르게 나오긴 했지만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다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주가의 흐름을 견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빠 보이는 데이터는 없고요. 오늘 데이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주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지난주부터 던져줬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홀딩
유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채널 추가하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 링크 달아드리거든요. 그 링크 누르시고 LG엔솔 남겨주시면 장전에 주도주도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추천 종목까지도 매수가 매도가가 포함된 무료추천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LG엔솔 기다리면서 홀딩하면서 매매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